취임 이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MBC의 질문에 앞으로 자주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답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한 뒤 별도의 공지 없이 대통령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. 이 자리에서 MBC 기자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MBC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어제 20명이나 질문하지 않았느냐며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기자실에 동행한 이도훈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답변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400명에 이른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 어제 동아일보도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해 섭섭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한 서너 달에 한번 정도 자주 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